남녀노소 누구나 멋진 외모를 갖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멋진 외모를 갖는 것이 직장이나 학교 또는 일상생활에서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것은 실험 결과로도 나와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습관적인 자각과 의식적인 자기 훈련이 필요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패션을 넘어서 외모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자세를 바꾸게 되면 옷이 흘러내리는 선이 바뀔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정서적 반응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자세를 조금만 바꿔도 인지된 감정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좋은 자세는 자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좋은 자세를 잡는 훈련을 스스로 해야 하는데요. 거울 앞에 서서 고개는 세우고 턱은 약간 들고 가슴은 세워 앞으로 펴고 배를 안으로 당기고 골반은 위로 빼주는 자세를 연습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운동을 해주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웃는 것이 중요한데요. 연구에 따르면 억지로 웃어도 행복감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낮추며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보톡스 주사를 맞은 사람은 찡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소 짓거나 웃는 게 진부한 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을 다르다고 하는데요. 웃느냐 웃지 않느냐에 따라 미묘하지만 중요한 사회적 개인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합니다.